백팩 사야 된다니까. 백? 뭐 얼굴 치게? 뭐래 팝스 백팩. 요즘 애들 나 빼고 다 메고 다니는 거 있어. 아니 그니까 그거 애들 다 메고 다니는 거라며. 그럼 왜 이렇게 너까지 메려고 그래 개성없이. 아 엄마 좀. 아, 괜찮아 어? 그거 안 맨다고 안 죽어. 아 이거 봐. 아 2년 내내 이것만 메고 다녔다니까? 그러면 그걸 내내 메지 요일별로 바꿔 메니. 아유. 막 지겹네.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쪽팔려서 못 메고 다니겠다고. 야, 그 아침부터 진짜 뭐 하는 거야? 아, 여기서 일단 밥을 먹어야지. 어? 아빠가 가방 사줄 테니까 빨리. 아빠는 돈부터 갚아. 저기야, 용석이가 이상해.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. 어저께부터 뭐 계속. 아빠가 저번에 나한테 돈 빌렸잖아. 아, 유영선, 너 아빠가 다음 달 월급 타면은 사줄게 가방. 맨날 다음 달, 다음 달, 다음 생일날 사주시겠지. 영선아. 영선. 야, 너 밥은 먹고 가야지. 야. 아, 잘. 아, 진짜 맨날 밥만 먹고 오면 어떡해. 아, 그럼 공부 안 되잖아. 그 가방 몇 푼 한다고 좀 하나 사주지, 진짜. 왜? 응? 가방 얘기할 때가 아니야. 보증금 3천만 원. 얼마나 구해봤어? 아, 그게. 설마 이게 다는 아니지? 사실 그것도 미친. 아, 장난해 지금? 할 수 없지 뭐. 좀 미안해. 어? 진짜 미안해. 재계약하지 말자. 도장 찍어. 그러면 힘든 게 돈 걸 필요 없으니까. 내가 당신 속셈에 한두 번 당하니? 자기 입으로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기는 싫고 어영부영 배째고 있으면 항상 내가 알아서 하거든. 또 그거잖아. 근데 이번엔 아니야. 나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얘기할래야 얘기할 데도 없고 우리 모여 살 집 없는데 흩어져야지 뭐 어떡해. 어? 사인해 얼른. 너 진짜 아침부터 사람 피곤하게 할 거야? 피곤? 아, 나는 17년 동안 피곤했는데 당신 만나고부터 쭉. 알았어. 내가 이번에는 어떻게든 꼭 구해올게. 응?